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칼칼한 국물이 또 땡기거든요. 이런 국물을 먹으려 그러면 또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포인트 도착했는데 또 여기 연천에 왔습니다. 그럼 연천하면 누굽니까?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첸엽합니다. 또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또 족대 같은 거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따라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미국인입니다. 아, 미국인. 이렇게 셋이 가가지고 오늘 뭐가 잡힐지 몰라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곡에서 이제 꺽지, 모래무지 그런 거 위주로 잡으면 됩니다. 모래무지, 꺽지요? 모래무지나 꺽지가 주종이고, 여기 어제 보니까 잉어하고 메기도 있더라고. 계곡에 그런 거 있는 거 처음 봤어. 자, 오늘 상렬이 형은 잠수를 하실 거고요, 저하고 오파라 이는 이 바로 족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볼 건데, 여기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물 이거 보이시죠? 야, 예술이다 예술. 들쳐봐야지. 아, 이런 돌을 그냥 바로 들쳐본다고요? 교육시켜야지 빨리. 족대질 안 해봤잖아 우리. 족대는 바닥에 잘 세팅을 해야 돼. 돌에 대야 돼 족대를. 자, 족대를 이렇게 대고요. 자, 이거를 들치면은 고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돌을 들치면 고기가 나와서 들어야지. 들어야지. 오, 예, 예. 잡았다. 잡았어? 이거는 이게 뭘까요? 정답 갈견이. 갈견이. 땡. 아니에요? 피레미. 어어, 잠깐 다시. 피레미요? 피레미 맞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 또 이 돌 좋아 보인다. 자, 좀 더 가까이. 딱 대고. 과연? 아, 고기 나갔다 한 마리. 아, 쉽지 않아. 와, 근데 맑은 물에서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꺽지 있어요? 아, 꺽지가 여기 돌 옆에 숨어 있네. 살짝 된 다음에 그 족대 끝으로 살짝 밀어 톡 쳐. 아니 아니. 그, 들어왔다! 그렇지. 와. 야, 이게 계곡 꺽지입니다. 꺽지. 이게 또 한국 고유종이야. 고유종? 한국에서밖에 없대. 한국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꺽지. 그루퍼처럼 생겼다. 미니 그루퍼라고도 불러. 구라예요. 임시체장은 없는데요. 딱 보면 작잖아. 15cm?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먹을만한 하고. 자, 요건 놔주는 거예요. 네. 자, 방생. 가라. 오, 야, 또 잡으면 어떡해, 또 잡으면 어떡해. 자, 방생했어요. 다음이야. 아, 자, 여러분들, 저의 천적, 새콤 미꾸리. 어, 역시 천적이야. 어, 야, 발 밑으로 왔냐? 어, 야, 갔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아서 눈 크게 뜨면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 드디어 만만한 친구 만났습니다. 얘는 육식어종인데, 오, 빠르네요. 아,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야, 근데 얘 진짜 통통하고 맛있다 그랬거든요? 오씨, 무서워서 못 잡겠어. 자, 한번 잡아야지 이제 자존심이 이제 있지. 얘네들이 가면 또 멀리 안 가더라고요. 멀리 갔나 보네. 오늘 왠지 꺽지 같은 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야, 물고기 좀 봤어? 오, 여기 고기 한 마리 있어요. 커? 아니요, 작아요. 꺽지 같아요. 멋있죠, 멋있죠. 그거 이거 꺽지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민물 아기. 오, 작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가물치 모양이다 보니까. 오! 어이구. 어, 방생한 거야, 방생. 너무 작았어. 아, 사실 아닌데. 잠수함이 슝 가는 느낌인데요? 오, 미꾸라지. 미꾸라지 진짜 크다. 이거 잡아보자. 족대 세팅! 내가 글로 갈게. 오, 어, 두 마리야. 한 마리 금색이에요. 지금! 우와, 두 마리 다 잡았어. 이게 새콤 미꾸리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른 거래요. 새콤달콤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러는데, 뭐 우선 뭐가 잡힐지 모르니까 킵해줄게요. 어떡해. 어, 왜 그래 형수님? 새콤 미꾸리가 도망갔어요. 아, 도망갔어? 꺽지 좋아요. 네 마리 잡았어 벌써. 벌써 꺽지 네 마리 잡으셨어요? 또 꺽지가 굉장히 맛있는 어종인데 여기 꺽지가 많네. 오, 통설이. 오, 크다. 이거 손으로 잡으면 되지. 손으로는 절대 못 잡고 여기 딱 대면은 내가 이거 풀숲을 헤쳐볼게. 자, 가자. 지금. 아앙, 쉽지 않아요 진짜. 와, 여기 나와있다, 여기 나와있다. 이건 무조건 잡는다. 흙을 퍼서라도 잡을게요. 이렇게 살짝 집 만들어주고 못 가게 딱 해주고. 그렇지. 형님 이거 동사리 맞죠? 근데 입이 작은데? 작으니까 작은 거예요. 입 작은 동사리 방생할게요. 자, 가세요.
자, 지금까지 잡은 거 잠깐 한번 볼게요. 뭐 잡았는지. 와우. 얘 진짜 크다 맞지? 그러니까 꺽지 사이즈 진짜 좋아요. 오, 베리 굿인데.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에는 채니 형님께서 꺽지를 잡아주셨으니까 우선 확보는 했는데 또 더 큰 거 한번 노려보도록 다음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약간 유속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수심이 깊어요. 채니 형님한테 의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왔는데 또 장어 막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여기 장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엄청 많지? 그 형님 장어 잡는 걸 못 봐가지고. 어제 잡았잖아. 오세요. 자, 여기 작은 물고기는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오, 뭐 발견하셨나봐. 형님 없어요? 맥이 있다. 아, 근데 너무 깊은데 들어가서 팔이 안 닿을 것 같아. 아, 자, 채니 형님은 저기서 잠수를 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큰 게 발견하면 오파라이랑 족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이상한 작은 물고기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못 잡아요. 아, 이렇게 피레미는 엄청 많네 지금. 자, 여기 평평한 돌 있거든요. 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들어갔는 게 안 보였어요. 들어간 게 안 보였으면 없죠. 벌레가? 자, 여기 이렇게 있는 애가 바로 모래무지예요. 모래무지. 진영아 잡아봐.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 얘는. 진짜요? 응. 잡았어요. 잡았어? 야 넘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없어졌다. 살려준 거야? 네, 다 잡고 방생했어요. 아니야. 아, 메기. 아까 그 친구였어요? 아까 건 더 큰데 걔는 못 잡겠고. 와, 근데 진짜 되게 팔팔하네요. 자, 우선 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서 모든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형님 여기는 보통 뭐가 많이 나와요? 아, 여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 가물치, 뭐 소갈이, 메기, 무치. 아, 너무 좋죠? 끄리. 아, 끄리 맛없다면서요. 끄리는 잡아주지 말아주세요. 아, 끄리 잡았네. 자, 오늘 여기가 진짜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맨날 채니 형님이 쏘가리 잡고 가물치 잡고 잉어 잡고 여기서 다 했어요. 이렇게 가도 뭐가 잡혀요? 왜? 매기? 우와, 진짜 크다. 매기, 저기로 갔어요. 매기 진짜 큰데? 여기 안으로 갔어요. 조심하세요. 형님 조심. 돌렸죠? 나 봤어. 형님 없어요? 형님 여기 뭐 큰 거 있는데? 끄리는 가야 돼요. 야, 아깝다, 맥이. 야, 맥이 엄청 컸는데. 와, 다음 포인트. 여기는 뭐가 잡힐 것 같은데요? 자, 탐색을 잘해야 됩니다, 탐색을. 자, 채니 형님의 묻지마 족대지. 모든 하나 잡힌다. 가자. 잡히긴 잡혔어, 잡히긴. 이거 뭐예요? 동작의 한바다. 아, 얘네는 넣고 싶지 않아요. 버려. 버려! 전 이쪽으로 갈게요. 아이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젠장.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바닥도 미끄럽고 물도 빠르고 해서 힘들었는데요.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종 조각. 꺽지 5마리에 메기까지. 그리고 채니 형님께서 매운탕 하면 쏘가리라고 하셔가지고 쏘가리까지 주셨거든요. 형님 잘 먹겠습니다. 이 쏘가리가 꼭 있어야지 또 매운탕이잖아요. 그렇지. 쏘가리, 메기, 꺽지 이거면 매운탕 끝입니다. 3종 세트 쏘가리하고 꺽지, 메기 들고 집에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다 오늘. 자, 여러분들 연천 가서 채니 형님 하드캐리 받고 왔습니다. 맥이 들고 오고 꺽지 들고 오고 고급 매운탕 재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꺽지인데요. 약간 지느러미도 멋있게 생기고 육식성 어종이래요. 얘는 바로 쏘가리인데 자, 이 쏘가리가 바로 민물의 왕이에요, 왕. 근데 오늘 매운탕은 특별히 제가 하지 않고 같이 잡았던 오파라이랑 한번 해볼 건데요. 오파라이! 이 손질을 오파라이가 직접 해줄 건데 또 해산물 못 먹잖아. 민물은 먹을 수 있어? 민물도 못 먹고 손질도 못해요. 오늘 좀 컨텐츠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한국의 매운탕이 이런 거다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샤워하러 가자. 물로 한번 샤워를 싹 시켜주고. 자, 그러면 1단계 비닐부터 쳐주세요. 비닐. 쏘가리부터. 그쵸. 네, 근데 조금 살살 해주세요. 왜냐면 저희 그 집주인분이 업셋 하십니다. 젠틀하게. 오케이, 젠틀하게. 오늘 해산물 한번 먹어보는 거지?
아 그럼요. 자 그래도 내장 손질 같은 거는 또 동생 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꺽지는 이 똥꼬에서 살살 올라가주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아가미 이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여기는 가위를 이용해야지 안 다쳐요. 그래서 아가미까지 쭉 올려줍니다. 이 내장을 싹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가미를 잡고 쭉 뜯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핏대가 남으면 이런 솔 같은 걸로 긁어주면은 깔끔하게. 그 메기 손질은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간단하게 똥꼬에서 똑같이 아가미로 쫙 잘라주고요. 메기 내장을 싹 제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손질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장까지 깔끔하게. 아 형 진짜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 그럼 오늘 해산물 먹을 수 있는 거야? 맛있어만 보여요. 맛있어만? 그 먹어야지. 도전해 볼게요. 이것만 넣고 끓이면 돼요? 아 매운탕은 또 야채가 들어가야지. 자 무, 버섯, 고추, 파, 양파까지. 그러면 바닥에 베이스로 물을 깔아줘. 오 과감하게 손 조심해. 수빙수님 채널을 봤어요. 빙수님 매운탕 안 하시던데. 야채 손질을. 아 야채 손질을. 자 오늘 이 냄비에다가 할 건데 바닥에다가 한번 싹 물을 깔아주세요. 보게 조금 부족해요? 살짝? 아 요 정도도 괜찮아. 자 플래팅이 또 중요해. 쏘가리 먼저. 그 다음에 메기 친구. 자 메기 그리고 꺽지 친구들. 오늘 꺽지하고 쏘가리가 굉장히 맛이 궁금하네. 저는 쏘가리가 너무 궁금해요. 오늘 플레이팅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파 할게요. 이것도 간을 잘라주고 옆으로 눕혀서. 자 양파까지 딱 올려줬으면 자 다음으로 뭐 할 거야? 버섯? 그냥 넣어야 돼. 아 플레이팅. 오 잘해. 좀 칼칼한 맛도 내야지. 색감을 또 줘야 되거든. 오, 도마가 점점 앞으로 오는 것 같아. 이것도 이쁘게. 지금 눈이 너무 매워요. 눈이 너무 매워? 파? 이거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 맞죠? 그치 어스썰기라고 하지 이런 걸. 그치 오 잘한다. 나보다 잘하는데? 이 정도? 자 오늘 매운탕 작품인데 거의 처음이라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그냥 물르면 또 맛이 안 나거든요. 깊은 맛을 또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골곰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없어? 사실 봤어요. 이거 팔아요. 우하. 오. 오늘 진짜 이쁘게 했다. 벌써 맛있어 보여요. 물을 더 추가해 줄게요. 약간 생선이 잠길 정도로. 됐어요? 오케이. 소스는 어떻게 해요?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기 가봐 저기. 이런 게 있어요? 밀키트지 밀키트. 넣을게요. 우하. 오. 색깔부터 벌써 나온다 나와. 끝난 거예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지. 여기 딱 그 가스. 오. 요것도 고급 장비거든.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를 푸시. 아 푸시는 이거 불 켜는 거고 돌려줘야지. 아.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날 거야. 지금 불러.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오파라이표 매운탕을 이제 팔팔 끓여볼게요. 기가 막히는데? 형 맛 한번 봐도 돼요? 맛 한번 봐도 되지. 국물 맛. 원래 이 맛이 맞아요? 살짝 물 같아요. 물 같다고? 깊은 맛이 나야 되는데? 내가 한번 먹어볼게. 뭐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 이따 수술 가능해요. 이 정도 맛은 해산물을 잘 못 먹는 오파라이를 위해서 라면 사리 하나 넣어줄게요. 이게 또 들어가야 맛있거든. 와 뜨거워. 이게 뭐예요? 마법을 좀 부린다는 그런 게 있어. 또 조금만 넣어야 돼 조금만. 오케이. 자 이 타이밍에 두부도 살짝 넣어줄게요. 자 두부 딱 한 3분만 기다려주면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연천 가서 맛있게 매운탕까지 끓여봤는데 어떤 거 같아?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이게 요리라는 게 정성이 들어가야지 또 맛있는 거기 때문에 정성하고 데코레이션? 아니 마법의 수프가 들어가야지 맛있다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먹어봐. 자 여러분들 참고로 오파라이는 해산물을 못 먹습니다. 라면부터 한번. 그치. 어때? 라면 같지 않아요. 약간 비린내가 나 그럼? 아니 전혀 안 나고요. 깊은 맛이 나요. 흙내가 나? 아니 전혀 안 나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 먹으면 또 감이 안 오거든. 요 정도는 딱 먹어줘야지. 형 다이어트 하신다고. 얘는 살 안 쪄. 살은 내가 쪄. 어떠세요? 이거는 약이야 약. 보약. 보약이야. 채녀파님 감사합니다. 자 국물도 진짜 진하고
흙내 잡내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와 최고야 이거.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느냐 수고한 오파라이한테 쏘가리를 양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어랑 거의 같은 급이야 얘가. 채니 아빠님 감사합니다. 자 쏘가리는 채니 형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게요. 먹는 거야 그거. 맛있는 거라고. 어? 무슨 맛이나? 솔직히 저는 고기가 물고기가 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찰져요. 육고기 같아요. 뭐 잘 먹네. 새롭다 너가 이런 거 먹으니까. 자 저번에 미국 갔을 때도 오파라이는 빵밖에 안 먹더라고요. 쏘가리는 비싼 거여서 먹나 본데. 등심. 자 저도 등심 쪽으로. 자 쏘가리 어때요 형? 찰지죠? 이 쏘가리가 뭐 느낌이 무슨 느낌이 나면요 그 삼치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좀 오묘한 맛이 나는데 한번 더 먹어봐야 되겠어요. 등살이 맛있더라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맛있네 채니 형님. 자 여러분들 쏘가리는 진짜 맛있고요. 전 다음으로 꺽지가 궁금한데 꺽지 한번 먹어볼게요. 자 꺽지. 형 어때요? 이게 껍질이 쏘가리랑 비슷한데 좀 더 퍽퍽해. 부드러운 건 쏘가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찰져. 이게 뭔가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우리가 껍질을 먼저 먹고 쏘가리를 먹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고급진 거부터 먹었어. 이럴 땐 두부로 한번 입을 한번 헹궈줘야 되거든요. 두부도 맛있다. 역시 매운탕은 물을 넣어야지 이런 시원한 맛이 나오거든요. 다음 메기 안 먹어볼 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또 제가 메기를 많이 먹어봤는데 부드러운 맛이 강해요. 쏘가리는 쫀쫀한 맛이 있습니다. 정확해요 이거는. 자 팽이버섯하고 쏘가리하고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그 팽이버섯에 덜이 느껴지는 그런 맛과 쏘가리의 부드러움이 어울려지니까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연천에 가가지고 채니 형님이랑 같이 재밌게 족대질하고 잠수를 이용해서 최고급 매운탕을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요. 어땠어? 족대질도 진짜 너무 재밌었고 고기도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한 번씩 조금 조금씩 먹어보면서 노력하면 결국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파라이가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